17학번 김석호 순장입니다. CCC는 2년 6개월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아이폰, 아이패드에 관심이 좀 많이 생겨서 아이폰 12와 함께 모아둔 돈을 가지고 이제 구입할 예정입니다. 저는 아침에 운동을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침에 운동을 하고 나면은 하루의 시작을 개운하게 시작할 수 있고 또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아요. 헬스장을 많이 가게 되는데 오늘은 가슴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요즘 제 방에서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기쁩니다. 군대가 아니라는 안도감? 내 방이라는 안도감? 그런 게 좀 있어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나에겐 즐거움이 필요해. 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대학만 보내주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굉장히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막상 대학을 가고 나니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더 자극적인 것들, 재밌는 것들이 저의 시선을 끌기 시작했어요. 밤늦게까지 재밌게 놀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다음날이 되면은 공허함이 밀려왔고 그 반복되는 공허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그 술자리를 찾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였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의 유혼과 쾌락을 포기할 수 없었고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비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이제 혼란이 있었죠.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저에게는 그 지점은 아무래도 CCC 여름 수련회가 가장 컸습니다.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과 또 박성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아무리 내가 외면하고 도망쳐도 끊임없이 내밀어주시는 그 손에 감사한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집회 때 굉장히 통곡하고 오열을 했던 시간이 있었죠. 더불어서 수련회 기간 동안 공동체의 사랑이 저에게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그 덕분에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나에겐 공동체가 필요해. 혼자서 신앙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캠퍼스 안에서도 함께 신앙을 나누고 믿음을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했죠. 그래서 제가 CCC를 하게 된 계기도 캠퍼스 안에서 함께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신앙 안에서 또 하나의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일부러라도 신앙 공동체에 속하게 해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고 싶었죠. 단기 선교요. 일본 고베라는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왔던 시간이었어요.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선입견도 있었는데 그러한 관점도 많이 바뀌게 되었고 무엇보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일본을 사랑하시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동체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은혜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진국인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면 CCC로 가라. 저는 CCC라는 공동체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간사님, 동기 순장님들, 선배 순장님들, 또 순원들. 제가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권력이 없을지라도 저라는 사람 자체만으로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평생 함께할 동역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